APS 들어와 있고요. 매수가 8,400원. 비중은 30%라고 하십니다. 디스플레이 쪽 관련 종목인데 현재 주가는 사실 고점 대비는 많이 하락한 모습이죠. 최근에 조금 반등을 주려고 좀 고개를 드는 것 같은 모습은 있는데 전반적인 상승 추세까지 이어지기는 조금 더 힘을 써줘야 될 것 같은 모습인데요. 이 종목은 사실은 네. 조금 우리가 좀 걸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지금 19,000주 거래되고 있습니다. 그렇죠? 네. 그래서 의미가 없다. 뭐 이런 종목을 우리가 네. 뭐 이래라 저래라 얘기한다는 거는 이 수량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 방송을 통해서도 왜곡되는 그런 어떤 시세 흐름들이 연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비중은 많다. 네. 그리고 이 종목 역시 현재 모습만 놓고 보신다면 이제 매도세는 조금씩 이제 약화되고 있죠. 예,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면 적절하게 네. 정리하고 나오시면 좋지 않을까.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올해 장기 홀딩보다는 수익권에 좀 가까워질수록 좀 물량을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. 자, 종목 상담 오늘 여기까지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.